안녕하세요. 소담한 작업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제가 방구석에 홈 공방이자 전시 공간을 나름 마련해봤어요. 첫 번째 작품은 수채화, 아크릴, 유화로 각각 칠해본 무지개 그림이고요. 두 번째 작품은 고흐의 풍경화를 모작해본 그림이에요. 이 그림들은 다이소 미술 도구들로 그려본 건데 여러분들만의 취미 공간을 꾸미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.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소 물감 3종이에요. 수채화, 아크릴, 유화 이렇게 각각 3,000원이고요. 일단 수채화를 먼저 써봤는데요. 이렇게 입구에 다 커버가 씌워져 있더라고요. 보통 수채화 물감은 팔레트에 짜고 굳힌 다음에 사용했는데 다이소 거는 이렇게 짜서 바로바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발색을 보면 색을 칠하는 데에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색을 쌓아서 진하게 표현하는 데에는 좀 어려웠어요. 그래서 이 물감은 간단한 컬러링용이나 색깔놀이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아크릴 물감도 바로 옆에 발색해봤어요. 확실히 질감이나 터치감이 수채화와는 다르죠?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쓸 때 붓에 물이 너무 많으면 캔버스에 색이 잘 안 칠해지니까 붓질이 가능한 정도로만 물을 아주 조금만 사용해야 돼요. 물감 자체가 묽은 편이어서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묽어서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. 수채화는 물을 이용해서 두 가지 색이 저절로 스며들어 섞이기 때문에 약간의 붓터치로 물의 흐름을 잡아주면 되는데 아크릴 물감은 붓으로 직접 양을 조절해서 물감을 섞어줘야 해요. 이렇게 아크릴은 색 혼합을 붓으로 잘 맞춰줘야 한답니다. 물감마다 색을 칠하는 표현법이 다르다 보니까 아크릴 물감을 사용 안 해본 분들은 다이소 아크릴 물감으로 가볍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 다이소 제품으로 유화 물감을 처음 경험했어요. 새로운 재료를 알아가는 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질감이 정말 신기했는데 저는 기름이 따로 없어서 그냥 마른 붓으로만 사용했어요. 대신 색을 바꿀 때마다 붓을 물티슈로 닦아내야 했답니다. 그리고 유화 물감은 정말 안 마르더라고요. 그 점을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유화 물감은 색을 쌓는 건 힘들 수 있지만 색들을 혼합할 때는 정말 부드럽게 표현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. 여기까지가 물감 리뷰고요. 제가 사용해본 다른 다이소 미술 도구들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건 다이소 미술용 캔버스예요. 제가 본 건 두 가지 크기였고요. 캔버스 두께는 얇은 편이에요. 그래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연습용으로 쓰면 좋겠죠? 그리고 멀티 팔레트도 쓸 건데요. 매장에 가면 다른 모양의 팔레트도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받은 팔레트는 13개의 칸이 있는 제품인데 재질은 딱딱한 건 아니고 얇은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. 그리고 탁상용 이젤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휴대용 이젤과 접이실 이젤이 있는데 접이실 이젤이 좀 더 탄탄해 보여서 이걸로 골랐어요. 캔버스 그림을 책상 위에 그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렴템이었어요. 일단 세 가지 물감을 모두 사용한 그림을 그려볼게요.
여러 가지 색을 모두 써볼 수 있는 소재로 무지개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봤어요. 첫 번째 재료는 수채화 물감이에요. 제일 친숙한 재료인데 캔버스 위에 수채화를 올려본 적은 없어서 조금 어색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불투명 과수물감처럼 색을 칠해봤어요. 구름 부분은 물로 풀어서 연하게 느낌을 냈어요. 두 번째 아크릴 물감도 나쁘지 않았어요. 대신 색이 한 번에 진하게 안 올라오니까 마른 색 위에 몇 번 더 겹쳐서 칠했어요. 아크릴 물감은 색 위에 색을 얹기가 쉬워서 다른 재료보다 쓰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. 특히 잘못된 부분을 덮어버릴 수 있으니까 수정하기도 쉬워요. 수채화 물감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아크릴 물감 발색이 선명하고 진하게 올라왔어요. 세 번째는 유화 물감으로 칠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. 붓질 가는 대로 물감이 칠해지긴 하지만 아래 마르지 않은 색이 섞여서 칠해지니까 혼합할 때 이런 물감의 특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붓터치로 잘 이어주면 엄청 부드러운 색이 표현돼서 신기하고 재밌었답니다. 물감도 질감이 잘 느껴지다 보니까 공방에서 그림을 작업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진짜 새로운 재료는 또 다른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. 다만 유화 물감은 정말 안 말라서 조심해야 됩니다. 유화 물감이 저에게는 신세계여서 고흐 책을 펼쳐서 한번 마음에 드는 그림을 모작해봤어요. 유화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섣불리 재료를 사기가 힘들었는데 3,000원짜리 다이소 유화 물감으로 살짝 어떤 느낌인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. 수채화와는 또 다른 붓터치 그리고 표현법이 좀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인상파주의 작가 그림을 유화로 모작해보면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저도 이번에 고흐의 붓터치나 색감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좀 더 깊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. 항상 다이소에 가면 이 물감들이 어떤 제품일까 궁금했는데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다이소 미술 도구를 1부, 2부로 나눴는데 이어서 나올 2부 컨텐츠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세요. 오늘 또 소담한 작업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